북녘에 고향을 둔 실향민과 탈북자들은 남북 정상회담을 보며 누구보다 만감이 교차했을 겁니다. 오늘 실향민들은 북녘이 보이는 곳으로 기차 여행에 나섰는데 판문점에서 전해진 이산가족 상봉 추진 소식은 또 어떤 마음으로 접했을까요? 원종진 기자가 동행했습니다. 군사분계선에서 남북 정상이 손을 맞잡는 순간 실향민들의 탄성이 터져 나옵니다. 좀 제발 좀 잘 됐으면 좋겠다. 제발 평화롭게 됐으면 좋겠어요. 딴 거 바라지는 않아. 북녘당 가까이 민통선 앞까지 가는 열차 안에서도 TV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. 고향 땅이 가까워지면서 복받친 감정에 눈물을 훔칩니다. 고향 생각, 뭐 부모님 생각, 동생도 하나 두고 나왔지. 이거 타고 가면 얼마나 좋아. 그거가 기쁜 일이 어디 있어. 기차가 멈춰서고 철원의 최전방 고지에 올라서니 고향 땅이 손에 잡힐 듯 가깝습니다. 94시나 됐으니 삶을 얼마나 살겠어. 그러니까 그 전에 한 번 좀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. 남북이 철조망으로 갈라진 지 65년. 실향민 대부분이 8순을 넘긴 탓에 이번 회담이 던져준 의미는 누구보다 남다릅니다. 내가 17살 때 전쟁에 나와가지고 부모님 그때 모습 보고서 여태까지 못 보고 있어요.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 돼요. 좀 비참합니까? 참 감이 가요. 지금도 눈물이 나오려고 그러지. 탈북자들도 기대를 갖고 남북 정상의 만남을 지켜봤습니다. 눈물이 핑 도는 게 아, 우리도 언제면 저렇게 고향에 갈 수 있을까. 분단의 아픔을 간직한 이들에게 오늘 남북 정상의 만남은 더 큰 여운과 기대로 다가왔습니다. 난 오늘 기대 많이 합니다. 그러면 우리나라도 곧 통일이 되겠죠. 또 돼야 되고. 부둥켜 안고 울고 웃고 마음의 이야기를 다 나누는 그런 날이 빨리 왔습니다. SBS 원종진입니다.